그러면 야, 너희는 저거는 없어?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 때 여자한테 고백해본 적은 있어 혹시? 어, 저 있어요. 고백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고백하는 걸 좋아해? 여기 어디야? 되게 무서운 동네 같은데 느낌. 약간 강철, 스탠리스. 여기 철들이 많은데 보니까 아, 나 이제 철들라고 여기 들어온 거야? 오늘 분위기가 이쪽이네, 딱. 금속 쪽이네. 2월 달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잖아요. 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오! 맞아요. 맞아? 오늘 갈 거 초콜릿 공장. 아, 초콜릿 공장이야? 근데 왜 이렇게 쇠들이 있는 데로 왔어? 여기 뭔가 연장 들고 나올 거 같은 사람들이. 아니 왜 도시락을 또 싸오라 그랬어? 오늘 가는 데는 도시락을 싸와서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도시락 못 싸오셨어요? 감동란. 감동란? 감동란이랑 프로틴 쉐이크랑 오. 귤 하나, 바나나 하나. 그것만 먹어도 되겠어? 아니 이것도 먹어야 돼. 물. 너 충분해. 나 밥 먹을 자격 없어. 아 왜요? 좀 있으면 시현이처럼 될 거야. 하루에 한 끼 먹어야죠.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열한 끼겠지. 보람 초콜릿? 보람상조야?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받았던 것 같아. 후배들한테도 좀 받았던 것 같고. 아 진짜? 조금. 이상하게 날 좋아하는 애들은 선물을 잘 안 하더라. 좋아하는 애들이 없던 거 아니야? 여기 전화가 오냐? 인천에서 전화가 오는데 여기 인천 아니야? 맞아요. 뭐지? 인천에서 전화가 왔어. 잠깐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나는 나 인천에 온 거 알고 누가 인천에서 전화하는 줄 공삼이 떠 있길래 받았는데 왜 안 와요? 뭐야? 어? 야! 아니 언제 올 거야 언제? 부석순환이야. 승관아 미친데 웬일이야 부석순이 여기 왔어? 아니 안 그래도 이틀 전에 얘네 노래 틀었는데 거침없이? 아 진짜요? 어 라디오에서 아 진짜 거침없이 이후로 5년 만에 컴백해요. 아 거침없이가 이번 노래가 아니야? 아빠 씨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again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우리 부석순 아니 얘네가 갈수록 약간 놀아줘 컨셉으로 가는 거 같아. 초콜릿 공장에 가는 거 얘네 알고 온 거야 뭐야? 초콜릿 공장인가 오늘? 할 수 있겠어 너희? 아 형 너희 다 곱게 자랐잖아.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어떻게 해야지 노래?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놀아줘! 해야지! 놀아줘 아니야. 오성빌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오신 알바님. 네 저희 네 명이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보람 초콜릿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와, 반갑습니다. 정성규입니다. 우리 김보람 사장님이시라고요? 아, 성함 자체가 김보람 사장님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딱 거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부심도 없고 근데 놀라운 게 승관이가 김보람 초콜릿 되게 유명해요 그러더라고요. 네, 프랜차이즈라고. 다 제 겁니다. 다 직영으로만. 예. 와, 아 남한테 돈 주는 거 너무 아까우시니까 이제 혼자 다 관리하시는 거. 잘 어울린다. 그래요. 잘 어울린다 우리. 아 형 김보람 씨 같으세요. 옷 입은 보람이 있네. 저희 보면 위생전실로 찍찍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에 있는 먼지라든지 이런 거를. 선배님 죄송하지만 제가 토시를 안 입은 것 같은데. 위에 고기 사물함에 있어요. 그걸 안 갖고 왔다. 미안해. 그럼 너희 먼저 일하고 있었어? 아 내가 나만 안 입었어. 먼저 얘네 일 시키고 있어. 아 나 그걸 안 했어. 토시. 사진 씨 저쪽이잖아. 사진 저쪽이야. 애들 일하고 있지? 다 하셨으면 떼서 다른 분 하실 때는 네, 야, 근데 오늘은 진짜 나 일 안 해도 되겠다. 화장실도 갔다 와도 되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야 초콜릿 냄새가 확 들어오네. 초콜릿을 만들기 전에 원재료를 보이시는 통에 담아와야 돼요. 네. 저희 이게 원재료실이거든요. 아 여기 시원하네. 이거 박스 하나씩 저기 통 안에 4개씩 들어가거든요. 네 개씩 옮겨주세요. 그리고 한 분은 저기 뒤에 보면 쓰레기 봉투 그거 제가 할게요. 있고요. 쓰레기 봉투. 아 무겁다 한 박스도. 그거 나 벌써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벌써 힘들어. 빨리 해야지! 초콜릿 냄새가 나서 너무 좋다. 여기 통에다가 부으실 거예요. 네. 계량실에 색상일이. 어? 네. 선배님 이 양주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파래초콜릿 생초콜릿 맛이 될 들어요. 위스키 들어간 거 미성년자도 먹어도 돼요? 소량 거. 아 소량이구나. 어느 까시면서 라텍스장과 찢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네. 돼요. 이거는 가지런히 하신 다음에 모아서 한쪽에 한쪽에 넣어서. 네. 선생님 그거 해주세요. 제가 오케이. 그냥 넣을게요. 좋았어, 좋았어. 되게 야 승관이가 곱게 자란 게 또 티가 나네. 응? 여기 봐봐 남아 있잖아. 남았으면 안 돼요. 나 지금 벌써 5개나 남아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네.
승관아. 네. 내가 이거 남기지 말라 그랬지. 또 하나 남았어. 얘 일을 이렇게. 이게 하나도 남겨서 터는 것도 힘드네. 그럼. 끝까지 확인을 해야 돼. 아, 나 승관이 어떻게 하냐. 야, 이거 하나 또 있잖아. 아, 형이 넣어봐, 진짜. 아니, 마지막 확인을 하라니까. 봐봐, 옷이 봐봐. 얘 워크맨 한번 넣어보면 그러니까. 이 경력자가 확실히 다르네. 그래. 마지막 그래. 하나까지 털어. 오, 대박. 아, 저 이제 여기다가 네. 지금 많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초콜릿을 부을 거예요, 원재료를. 네. 네. 조금씩 부어서 녹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세 개라서 한 번은 그냥 손으로 녹이셔야 될 것 같아요. 손으로 녹여요? 손으로 어떻게 네. 녹여요? 제일 힘든 게 손으로 녹이는 거죠? 이렇게. 네, 맞아요. 뭔가 저 바베브에서 진 사람이 할까? 초코! 참 정답! 초코! 체크!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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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둘 중에 과연! 어, 정답! 초코, 초코! 초코, 오, 초코! 나이스! 한꺼번에 부으시면 넘쳐요. 조금씩. 알겠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그래도 일하면서 초콜릿 냄새 나니까 좋은 거 좋네, 좋네. 달달한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도 좋은 거지. 기분 나쁜 냄새 나는 데도 있어. 이게 뭐냐, 이게! 야, 이 나쁜 새끼! 승관이 혹시 도겸이는 발렌타인데이 때 고백 많이 받아봤겠다. 거의 근데 연습생도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아예 그런 추억이 없구나.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야, 너희는 저거는 없어?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 때 여자한테 고백해본 적은 있어 혹시? 저 있어요. 어? 언제 언제? 아, 저 초등학생 때긴 한데 고백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고백하는 걸 좋아해? 한 열에 한 여덟은 됐죠. 오! 승률이 8알이네. 근데 이제 8알. 열이 자꾸 같은 반에여가지고 다 같은 반에 애들 10명한테 고백을 했어? 근데 너무 외로워요. 고겸이 괜찮아? 무슨 말 하는지 너무 궁금해. 야, 이거를 손으로 다 하고 있는 거야? 해야 돼요. 도겸아, 너 손으로 이거 한 이 바켓을 다 해야 되거든? 손으로요?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두드려. 네, 이제 초콜릿 만들러 갈게요. 오늘은 쇼콜라 작업을 할 거예요. 안에 견과류 들어있는 초콜릿을 만들 거예요. 아, 그래서 쇼콜라가 견과류 들어가 있는 초콜릿이에요? 네, 맞아요. 초콜릿을 잘 섞어 주신 다음에요.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역시 순간이 이런 식으로 아몬드에 초콜릿을 입혀주시면 되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하는 친구 처음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을 때까지 주걱질을 해주시고요. 해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초콜릿을 입혀줍니다. 두껍게. 아, 여기에 초콜릿을 입히는 거구나. 네, 계속 무한 반복을 해서 초콜릿을 입히는 거. 이걸 총 몇 번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 15번. 15번? 네.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와, 지금 장난 아니다, 이거. 굳었어요, 벌써 굳었어. 굳으면 안 되는 거죠? 굳으면 초콜릿이 아몬드에 밝혀지지도 않아서. 와, 이거 팔이 많이 들어간다, 전환근. 야, 이거 수제가 돈이 비싼 이유가 있었네. 이걸 15번 한다고요? 네. 아몬드가 안 보여야 돼요, 계속. 아, 아몬드가 안 보여야 돼요? 네. 야, 이걸 어떻게 15번을 하냐? 이게 처음 하면 팔이 알베겠는데요, 보니까. 맞아요. 팔 아파요. 그러면 선배님이 왼팔보다 오른팔이 더 두꺼우시다. 아, 그래? 오른팔이 약간 뽀빠이 느낌인데요? 내가 만든 초코. 야, 이거 팔 아프다. 와. 근데 이제 너무 답답해져서 힘들다, 이게. 와, 진짜, 와. 형들도 부적 좀 해요. 너무 솔직하게 열심히 다 하십니다. 마지막. 불가능은 없네. 불가능은 없어. 해야지. 해야지. 한 번 더! 우와! 야, 이건 진짜. 와, 진짜 두껍다. 아, 마지막 때니까 진짜 크다. 와. 이게 안 비벼져. 파우더 들어가니까 더 묵직해. 조금 더. 우와, 이거. 와! 안 들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맞아. 삽질이야, 삽질. 남들 고백하는 거 도와주려다가 내가 저승길로 고백하겠어. 지금 한 번은 초콜릿 포장하시고 한 번은 유리병 가생이 파우더 제거해주시고 다른 한 번은 금속탐지기가 들어가야 돼요, 제품이. 금속탐지기 통해서 얘가 나오면 다른 한 번은 유리병 뚜껑을 닫아주시면 돼요. 네.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이거 그냥 제가 옮겨도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얘가 의미가 없는데, 얘가? 이게 진짜 의미가 없다. 옷이가 제일 빡세겠다, 진짜. 제 무게 다 재야 돼, 제 지금. 다 같이 하는 취미 같은 거 있어? 도겸이 하면 저랑 풋살 좋아하고. 아, 같이 해, 이렇게? 아이돌 친구들이랑 같이. 누가 제일 잘해, 아이돌 중에? 크래비티의 허둥이라고 있어요. 제가 셋이라고 해, 메시 같아가지고. 그 정도야? 진짜 잘해요. 오버헤드킥 하고 막 그래요, 진짜. 진짜? 오버헤드킥을 해? 그건 좀 오버 아니니? 야, 이제까지 이 대화를 한 이유가 큰일 걸리려 했던 거. 너희 풋살 좋아해? 네. 넉살은?
근데 이 업무는 괜찮다. 약간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오늘 촬영 중에 이렇게 약간 노가리 타는 게 제일 좋다. 둘이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면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잭 다니엘 하나 갖고 와. 어, 그거 괜찮다. 어, 뭐야. 아, 뭐가 나온 거 같아. 금소. 선배님. 어? 울렸어요? 방금 울렸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또? 혹시 손이나 잡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손을 대고 있나요? 아. 진짜 귀여워. 어. 저희 휴게실에서 식사하실 거예요. 네. 도시락 가져오셨으면 휴게실로 가져오시면 돼요. 얘네 머리 어떻게? 괜찮지? 내 머리 지금. 이런 모습 괜찮아? 캐럿들이 좋아하셔? 캐럿들은 좋아할 거예요. 아, 그러면 됐지. 아닌가? 저희 누가 너무 자극난 거 아니야? 자국이 심하게 났어. 근데 나만 왜 이렇게 자국이 있어? 내가 크니까. 이해가 된다, 이제. 와, 직접 요리를 하시는 거야? 직접 해주셨대요. 큰 거. 큰. 와. 불고기. 어머나, 장조림. 와. 진짜 엄마네 거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계세요. 와. 아, 맛있다. 현수의 반찬 가게에서. 네, 저희 집에서 싸오거나 아니면 반찬 가게에서 사와서. 진짜 죄송한데. 깔쇠 하는 거. 계란 하나 드릴까요? 네. 대표님은 혹시 기혼이세요? 미혼이세요? 미혼입니다. 우리 결혼하셨다 그랬고 몇 년 차셔요? 12년 차 됐어요. 20대 아니에요? 40대인데요? 진짜요? 네. 청춘이 맞아요? 초콜릿 드시고 이렇게 어려지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어, 저희 사장님 나이 여쭤봐도 돼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자. 네. 누가 제일 가까운가? 저는 35. 저도 한 88입니다. 이 사업 시작하신 지 5년 7개월 됐다고 하셨거든? 보통 사회생활을 20대 후반에 시작하잖아. 그럼 지금 한 32이야. 저는 30.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32까지 내가 서비스 했으면 그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중에 답이 있습니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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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다! 그러니까 아까 진짜야? 올해부터 만이니까 20대시죠 아직은. 그럼 사장님은 초콜릿을 안 드신 거예요 혹시? 근데 다들 좀 나이 있게 보세요. 왜냐면 네, 위치가 있으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네, 맞아요. 와 멋있다. 와 근데 젊은 나이에 뭐. 네, 근데 5년 7개월 됐으니까 24살에 오픈하신 거예요 거의? 네 24살 5월? 네, 그냥 초콜릿 만들어 봤는데 저랑 이제 적성이 맞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맞으시는 거예요? 모양?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초콜릿이랑 좀 그러니까 두상이 아니 일의 장단점 뭐예요? 선배님이 생각하실 때 애기 엄마다 보니까요 좀 그런 거 좀 잘 배려해 주세요. 뭐 어디 가야 된다든지 이러면 사장님께서 그냥 쿨하게 좋대. 아, 단점 힘든 거 너무 힘들다.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일 자체가 네, 저희가 이거 계속 저렸어요 아까 그거. 그러니까 아프더라고. 맞아요. 이번에 JTBC에서 오버 더 톱이라고 80인 대회에서 하는데 거기 한번 나가셨으면은 형님 오늘 초콜릿 만드신 거. 아, 아까 만드신 네. 아,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고생이 느껴지는 맛이라. 그러면 이거래. 그럼 선배님은 집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초콜릿을 네.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거의 안 해요. 아니, 근데 진짜 동네에서 직접 만드신 다음에 동네 주민분들한테 약간 파셔도 될 것 같은데? 저작권. 아, 몰래. 몰래. 아, 손님 어서 오세요. 주문 받으세요. 뭐 고르세요, 네. 마음껏. 시식 한번 하시고. 소금 들어가는 거 말씀이세요?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왜 네가 물어봐? 아, 저희 지금 바뀐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세 분은 친구 사이세요? 거의 언니예요. 잘 알고 네. 여기는 친구. 아니 보니까 언니가 되게 리더십이 강하신 것 같은데 동생한테는 어떤 언니예요 평소에? 좋은 언니예요. 좋은 언니? 네. 언니한테 실례지만 혹시 맞아본 적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야 근데 우리 비주얼 깡패 넷이 있으니까 약간 커피 프린스 같다. 깡패! 그러니까 네. 어서오세요. 김부랑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음료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초콜릿 음료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생 초콜릿 맛있어요. 생 초콜릿. 생 초콜릿이 맛있긴 해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 아이들로. 아, 근데 우리 손님분도 약간 아이돌 같으신 네, 느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 하시는지? 저는 연기 쪽 좀 하다가 오! 지금 요식업 쪽에서 요리하고 실례지만 눈썹 좀 빼드려도 돼요. 나이스. 소스윗! 연기가 또 되시잖아요. 연기를 한번 아 진짜 제가 그런 거 시키지 마요! 도겸이가 뮤지컬 했었거든요. 아 도겸이 뮤지컬 했어? 뮤지컬 그럼 마침 지금 속눈썹도 떼줬잖아요. 둘이 약간 심쿵하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야? 레디, 액션. 대표님, 생 초콜릿 라떼 아이스 6,000원입니다. 하드로 안 하겠습니다. 오, 눈빛 교환했어.
어, 눈빛 교환했어, 눈빛 교환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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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어, 어디가, 어디가. 이게 뭐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직접 받아볼 줄이야. 48,100원, 9,600. 1620원. 맞아요. 최저시급. 최저시급. 오늘 일은 어떠셨는지. 장점은 누군가가 이 초콜릿으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보람이 느껴지는. 뭔가 마법을 넣어주는 약간 만들 때. 그 단점은 단 것들이 너무 눈앞에 많으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성인병 걸리는 느낌? 혈당 오르고 있는 느낌? 당뇨 걸리는 느낌. 인슐린 맞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저는 두 번째 출연이잖아요. 그렇지. 오늘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진짜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동생들하고 함께해서 더 즐겁게 일해가지고 야 이게 누구랑 함께하느냐가 중요하다. 어, 맞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 같아. 네. 옆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오늘은 사실 나 힘든 줄 모르고 했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는데. 아 의교신, 의교신. 오, 아, 옆에 있었어요. 사장님 또 차려입으시니까 더 멋쟁이시네. 패피시네, 패피. 패피시다. 어. 일단 선물 드리고. 짜잔. 예. 네임은 초코왕. 초코왕. 정말 많은 분들 사랑을 연결해 주셔서 초콜릿으로 그래서 초코왕이라고 적었고 근데 이제 약점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연결해 주시면서 본인은 외로우시잖아요. 하루빨리 좀 여유를 찾으셔가지고 초콜릿 복권을 만드셔가지고 네. 이성 친구도 만드시고 네. 본인이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빨리 해야지. 이번에는 1위 그 욕심이 아예 없었는데 자 만약에 1위를 한다 1위. 공약해야지 공약 1위를 한다? 어 혹시 우리 차트 1등은 어떡하지? 차트 1등 하면 먹구맨 나와서 진짜 힘든 일 같이 하겠습니다. 너무 안 땡겨 형도 해야 되잖아.